공룡 구출전! 공룡이 다스리는 도창이 황건잔당에게 포위되었다. 대사자는 은인 공룡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도창에 들어선다. 적의 포위를 뚫고 아군과 합류해 공룡을 구하라! 황건의 난이 종식된 이후에도 평원은 찾아오지 않았다. 각지에서 황건의 잔당들이 들고 일어나 천안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회 태수 공룡은 잔당 토벌을 위해 도창에 출병. 그러나 황건의 장수였던 관해의 반격을 받아 포위되고 만다. 이 공룡의 위기에 한 명의 장수가 달려온다. 대가를 바라지도 명예를 바라지도 않고 단지 예전에 어머니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배반이 난무하는 난세에 을을 중시하는 무인 대사자. 열쇠에 놓인 은인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한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삼국지를 엄청나게 그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정말 그 기억하기 힘든 그 이야기인데, 네, 무려 코웨이가 이런 식으로 챙겨줍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태사자를 이렇게 챙겨주는 회사는 정말 코웨이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로. 응? 진짜 우리가 그 태사자, 소황, 관평 뭐 이런 애들을 갖다가 되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소황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태사자는 항상 보면 시리즈마다 그 손책과 이벤트 무조건 있고, 심지어는 5편 시절에 그 결국 스페셜에서 남아 본인의 소리를 받았고, 하여튼간에 그 심지어는 합비전에서 그 죽는 장면도 웬만해서는 꼬박꼬박 다 나와줍니다. 웬만해서는요. 관련 이벤트가 그러니까 항상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진삼 2편에서도 그 태사자가 그 장유에게 그 활 맞고 죽는 장면까지 또 이벤트로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들하고 그 돌려막기로 때우는 서황의 시나리오하고는 다르게 태사자 같은 경우는 진삼 3편 시절에도 그 손책이 그 믿음을 갖고 일단 놔주니까 태사자가 그 믿음에 보답하여 그 당시에 하여튼간에 남아있던 잔당 병사들을 모아 손책에게 귀순하는 이야기, 그런 것까지 이제 막 다루고 있죠. 그런 거 진짜 그 삼국지에서 나 태사자 팬이라서 정말 태사자 이야기만 다 모아서 볼 거야 한 이 정도 아니면 진짜 기억도 안 날 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갖다가 무쌍에서는 다 챙겨줬어요. 세상에. 하여튼간에 진짜 네, 태사자는 정말 어찌 보면 격이 다르죠. 존재감의 격이. 심지어는 무쌍으로 치 2편 때는 그 왕원이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태사자가 이 공룡에게 그 어머니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도로 왔다 이 이야기에 정말 그 어지간한 삼국지 뭐 만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컷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진짜 한 60권짜리 돼야 그나마 이제 네, 한두 장면으로 이제 나오는데 네.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진짜 당장 6편 내에서 그 관평하고 서황의 레전드 시나리오하고 비교를 해봐도 정말 차이가 엄청나요. 서황은 대놓고 곽가에게 그 다 뺏기고 관평은 대체 그 뭔가 싶은 내용이고 NTR인가? 하긴 원래 성채는 그 유선의 아내니까 그 오히려 관평 쪽이 그 NTR을 노렸던 거이긴 하긴데. 자, 심지어는 이렇게 그 매일 단련을 하다가 단련하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빠져나가가지고 그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거, 이것도 그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이시지,
神の心を持つ彼なら力を貸してくれよ。お任せください。必ずや援軍を連れこの地へ戻ります。 하여튼 심지어 태사자는 무기도 계속 본인 무기 다 챙기죠. 쌍쌍바. 하여튼 쌍쌍바 진짜 손책하고 또 똑같지. 이 쌍쌍바 본인만의 무기를 들고 뭐 어떻게 행복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이걸 들려줍니다. 자, 어쩌거나 태사자 하면 역시 기억이 남는 게 진 태사자포. 하늘로 쏘는 태사자포, 그리고 지상으로 쏘는 태사자포, 그리고 그냥 4차지로 쏘는 태사자포. 네, 진짜 옛날 옛적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찌르기만 하는 개 패급 무기였는데 그나마 이제 무쌍 오로치 시절 또는 그 에볼루션부터라고 했던가요? 그때부터 이제 저 쌍쌍바포를 들고 나오면서 일직선으로 또 장풍을 쏘는 캐릭터가 되었죠. 중요한 건 어쨌거나 항상 일직선입니다. 항상 그래요. 간다! 거기다 태사자 쪽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면 진짜 그 6편하고 7편하고 지금 EX 공격 이거 모션은 똑같은데 그 붙는 위치가 달라요. 6편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3차지에서 붙는데 나중에 7편에서는 5차지에 붙는 걸로 바뀌거든요. 왜 그렇게 굳이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바꿔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사자에게. 여튼간에 사실 원래 옛날 시절에 태사자의 쌍쌍바가 막 그렇게 느리거나 그런 무기는 아니긴 했는데 네 이제 그 6편에 와서 갑자기 좀 엄청나게 좀 무거워진 무기가 됐죠. 사실 5편 스페셜에서 처음으로 다시 그 복귀를 했을 때도 뭐 이 정도나 느린 건 아니었는데 あの砦を越えれば劉備殿と合流できる。この砦を越えれば平原の地だ。あと少しで援軍を呼べるぞ。そこの者、ここで何をしている。一方なるぬ部を持つ将と見受けられるが、俺は北海大使公勇が確証。大使、平原の劉備殿へ援軍を頼みに行くところだ。なんと。 네, 그렇습니다. 진36 레전드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이렇게 진짜 전편 후편까지 나눠가면서 신경을 써준 그런 시나리오예요. 엄청나죠? 자, 하여튼 그래 우리의 유비님은 언제나 이제 내 이내의 마음가짐. 그냥 객장이었다고 했죠. 실제로 공룡 도와주고 난 다음에 공룡하고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저쪽에 나중에 이제 네 진정한 새로운 유시성을 가진 주인을 만나기 위해 네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주인을 만나러. 뭐 어찌 보면 진짜 태사자가 그냥 여기서 그 유비하고 합류를 했으면 또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근데 사실 뭐 이 당시에는 뭐 유비도 사실 뭐 기반이 잡혔던 건 아니었고 大志士殿はその双方を合わせ持っている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무려 남쪽에 계십니다. こういう殿のために、ここまで。あなたほど真偽に熱い賞はおるまい。いえ、こういう殿は俺の恩人。報いるのは当然のことです。それよりも劉備殿、力を貸していただけること感謝します。困っている者を見捨てることなどできぬ。いざ共にこういう殿のもとへ参ろう。 자, 미리 세이브 한번. 공룡이 생각보다 잘 죽으니. 자, 공룡을 구출하러 빠르게 빠르게. 간다! 진선봉포! 대사자 포! 그러니까 사실 저 적장 해치웠다 대사도 봐. 혹시나 그 태사자의 자를 모를까봐 친절하게 저렇게 본인의 자까지 말해주잖아. 그런 거 아니면 진짜 태사자 자가 뭔지 그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걸? 뭐 하여튼간에 유관장 자 정도는 뭐 다들 알겠지만 뭐 현덕 뭐 어? 뭐 이런 거 하이딩에는 정말 코웨이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캐릭터 바로 태사자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태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왠지 진삼의 세계에서는 아무 때나 난입해오는 그 캐릭터 여포와 친구들. 자, 엔딩 뮤직님 어서오세요. 근데 태사자가 원래 생각을 해보면 그 연희에서 활을 되게 잘 쏜다 이렇게 나온 그 장수일텐데 실제로 그 엄녀인지 머시기인지가 그 성벽 위에서 막 놀리니까 그냥 활을 쏴가지고 그 팔만 정확하게 노려서 맞추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삼에서는 절대 그 활을 쏴본 적이 없군요. 근데 전이 상승이 5편하고는 다르게 6편에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일단 뭐 사기를 보여줘야 알지. 진짜로 사기가 상승이 된 건지, 전이가 올라간 건지, 얘가 버티긴 버티는 건지.
진삼분포! 근데 여포는 진짜 이게 왜 온 거야? 호유도 고부지가. 나라바 조조. 란센 노나가 요크 타이라레타. 류비도노, 아나타니와 감사 세네바. 예. 와르라노 가세와 혼노 비력. 신니 타타이라레르 비키와 타이시지도노 데쇼. 무려 유관장에게 띄워지는 우리의 대사자 신이의 사람이 믿음의 사나이 본인이 데려가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데려가겠다는 소리는 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때 뭐 유비는 진짜 그 기반 업 좀 빈약할 때고 공용도 좀 애매할 때지.